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1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고로. 바울 선생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도해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기도의 힘이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그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죄도 용서해 주시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시고 병도 이기시고 저주도 정복하시고 사망과 음부도 멸해 놓으셨지만은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이룩해 놓은 아예 예비해 놓은 은혜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하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걸 알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린 것이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가신 은혜를 우리가 기도로서 받아서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고 또 이웃에 누리게 하는 것도 위에서 기도해 주므로 주님의 은혜가 그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우리 이웃이 나타나고 우리 사회 노동자 있는 자 지식 있는 자 없는 자 뭐 계층 간 갈등 있는 곳에도 전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화평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곳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그 많은 은혜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져 있지만은 우리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림의 뜨기입니다. 기도가 그것이 우리 속에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마귀가 접수해가지고서 마귀가 또아리를 이렇게 치고서 대가리를 들고 혀를 날름날름날름 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속에는 마귀가 들어가서 또아리를 치고 안 믿는 사람 입을 통해서 날름날름날름날름날름 모든 세상 이야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불신앙을 이야기하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또 마귀는 가정에 또아리를 치고서 들어앉아가지고서 가정의 부부간에 서로 불화하게 하고 부모 자식 간에 불화하게 만들고 어려움을 만들도록 마귀는 또아리를 치고 대가리를 들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남편에게 들어갔다가 아내에게 들어갔다가 혀를 날름날름하고 서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마귀가 남편에게 들어가면 남편의 입술을 통해서 날름거리고 부인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고 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또 부인의 마음속에 또아리를 치고 대가리를 날름거리고 입을 통해서 남편의 속을 싹 갈가놓고 남편을 고통을 주고 노사 간의 분쟁도 그 뒤에 마귀가 또아리를 치고 대가리를 날름거리면서 싸움 붙이고 계층 간에도 빈부 간에도 노소 간에도 지역 간에도 마귀가 그 뒤에 또아리를 치고서 딸랑거리고 투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였기 때문에 마귀에는 개인 사회뿐 아니라 이 초목 곤충까지도 마귀가 잡고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초목 곤충까지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초목 곤충도 서로 병들어 죽고 물고 찢고 싸우고 서로 살상하고 약육 강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초목곤충들도 그 죽음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하천이 썩어지고 공기가 오염되는 것도 이거 다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사회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요 또아리고 있는 마귀를 불신자의 마음속에 쫓아내고 가정에 또아리고 있는 마귀를 쫓아내고 부부간의 마음속에 또아리고 있는 마귀를 쫓아내고 사회와 계층 간에 있는 모든 또아리고 있는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을 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통하여 복이 넘치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 했는데 왕은 뭡니까? 다스리잖아요. 우린 뭘 다스립니까? 마귀와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왕권을 가지고서 또아리고 있는 귀신과 마귀를 쫓아내고 제사장은 가르치고 축복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귀신을 쫓아내고 항상 축복을 해주는 그 역사를 해야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의 권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야 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를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로서 축복을 가져오는 역사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 풀벌레 한 마리, 저 꽃 한 포기, 풀 한 포기에도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천초목이 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강물도 축복해주고 고기도 축복해주고 벌레도 축복해주고 메뚜기도 축복해주고 꽃들도 축복해주고 왜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았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다 사랑해요. 세상은 산천초목 곤충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는 축복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축복이 사람에게도 사회 각계 각층에도 그리고 동식물에까지도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축복을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처의 파괴는 마귀가 가져오는 것이므로 파괴를 쫓아내고 처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축복을 해주는 역사를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왕노릇도 해야 되고 제사장노릇도 해야 돼요. 마귀와 죄를 다스리는 왕노릇도 해야 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축복하는 제사장의 역할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움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거든.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그래서 내 구원에 이를 줄 알고 바울의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서로의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게 하는 것뿐 아니라 감옥에서 노여나는 것도 구원인 것입니다. 너희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내 마음속에도 구원이 계속 역사하고 내 육체가 감옥에 갇힌 것도 놓여진다. 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유월절 이후에 끌려나와서 처형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여성들이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하니까 처형될 그 앞날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해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구원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바울 선생이 실라와 함께 얻어맞고 이 차고에 채어서 있으면서 밤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함으로 온 집터가 뛰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고 그들이 차고에서 다 풀려나고 감옥 문이 다 열리고 해방을 얻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기도를 통해야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오순절날 이후로 이 땅에 와 계세요. 성령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야만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와서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환경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요, 기도요. 기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번에 김승학 목사가 와서 설교할 때 예화를 들은 것은 그 마음에 굉장히 깊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애를 못 낳으니까 애를 데리고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며느리는 신앙이 시원찮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목사님께 안수받고 꼭 애가 있어야지 애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 와서 목사님께 예물을 바치고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를 해주는데요. 이 며느리는 신앙이 시원찮기 때문에 기도를 아멘으로 안 받아들여요. 시큰둥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 성령이 역사할 리가 없지요. 목사가 기도하면 성도도 기도해야 기도가 맞불을 붙이지요. 네, 기도를 해도 시큰둥하니까 기도가 다 떠난데 시어머니가 옆에 앉아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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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느리를 위한 기도를 시어머니가 다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 집에 가서 시어머니가 덜컥거리나니까 가지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질 어린아이가 며느리는 아멘으로 기도를 안 받아들이고 시어머니가 아멘하니까 기도하는 쪽으로 흘러가가지고서 가지는 며느리는 안 가지고 가지고 싶지 않은 시어머니가 어린애를 가져가지고서 어린애를 낳아서 그 사람이 자라가지고서 지금 한국의 부흥사로 있는 김 아멘 목사님인 것입니다. 자기 이름도 아멘으로 붙여서 왜 엄마가 아멘 했다가 나를 가져가지고서 낳았다고 했지. 아멘 목사님. 기도를 해야 성령이 흘러들어갑니다. 아무리 안수기도 받아도 기도를 안 하면 그냥 넘쳐나버리고 말아요. 속으로 안 들어가요. 아멘은 왜 합니까? 아멘은 나도 같이 동의합니다. 나도 그 기도를 함께 합니다는 그 말이 아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이것이 너희 간구와 너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을 받는 것은 기도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시고 마귀가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해주는 것이 큰 선물입니다. 다른 어떤 선물보다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도의 축복을 간절히 원한 것입니다. 20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바울 선생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의 굳은 의지를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바울 선생의 속에는 기대와 소망이 세상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다 비워버렸습니다. 사람이 그릇에 물 담으려면 있는 것 다 쏟아버려야 남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 개인의 모든 것을 다 비워버렸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쾌락이나 이 모든 것 다 쏟아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오직 그가 채워놓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냐?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냐. 자기가 일생을 남은 일생을 사는데 부끄럽지 않겠다. 비겁하게 살지 않겠다. 더럽게 살지 않겠다. 사람들에게 손꾸락질을 받게 살지 않겠다. 추하게 살지 않겠다. 수치스럽게 살지 않겠다. 당당하고 영광스럽게 살겠다. 참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바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하고 옛날에도 그랬거니와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지 두려워하지 말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그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용감하게 담대에 서서 죽음 앞에도 움츠리지 말고 뒷걸음치지 말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서하든지 쇠하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소망인데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바울의 소망을 따라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하여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흥해도 주를 위해서 망해도 주를 위해서 망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요번에 굉장히 충격적인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그 편지에 보니까 자기가 교회에 나오다가 사업이 안 되니까 여태까지 낸 11조 돌려달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아예 자살골입니다. 자살골. 하나님께 11조 드렸지 교회 드린 것 아니거든. 하나님께 11조 드려놓고 그 다음에는 자기 생활에 여유가 없다고 해서 11조
돌려달라. 그것은 하나님께 십일조 돌려달라는 것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돌려달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며 건강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며 현재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그래 하나님께 드린 십일조 돌려달라면 하나님 그래 내 돌려줄게 내 생명도 내놓아라 건강도 내놓아라 내 축복도 내놓아라 너희 모든 삶은 너희 처자도 내놓아라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겼으니 십일조 내다가 사업이 안 되고 시련을 받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더 깨어지고 회개하라는 것으로 알고 더 믿고 충성을 해서 하나님의 복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취해야지. 하나님이 시련을 주는 것은 세상 줄 때 끊으라는 것은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 일세 세상 줄 더 끊고 주님 더 중심으로 서라고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활 속에 항상 좋기만 하지 않습니다. 시험도 보내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연단을 받아 굳센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 없이 굳센 신앙인이 되지 않지. 여러분 한 가정의 부부간에 살아가는 것도 둘이가 싸움을 하고 또 화해하고 싸움을 하고 화해함으로 인정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싸움을 할 때는 미운정이 들고 화해를 하면 고운정이 되는 것입니다. 미운정, 고운정이 들지요. 내가 어느 회갑잔치에 가니까 우리 회갑 잔치를 받는 마당에서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는 일찍이 결혼해서 여태까지 수십 년을 같이 살면서 부부간의 싸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형으로 살았구나 가짜로 살았구나 사랑을 하면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사랑 싸움이라고 부인이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기대가 늘 이루어지지 않거든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평하는 싸움을 하게 돼요.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내에 대한 기대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불평해서 또 싸움을 하게 되죠. 사랑하면 기대를 하게 돼요. 아예 사랑 안 하면 기대를 안 합니다. 콩을 쓰든 밥을 쓰든 죽을 쓰든 죽든 살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의 삶에는 싸움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고 화해하고 싸우고 화해함으로 정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미운정, 고운정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싸움 하나도 안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 기대도 안 했기 때문에 사랑 안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도 시험을 당하고 또 복구되고 하나님께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축복도 받고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신앙생활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아무 시험도 없이 평탄하게 살면 기도할 게 없습니다. 나는 우리 남편 직장에서 돈 잘 벌어오고 애들 공부 잘하고 나는 편안하고 우리 집이 다 아무 걱정 없으니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큰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기도할 거리가 없으므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영혼이 죽어요. 여러분 시험과 환란을 당했다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지나고 보면 시험과 환란 때문에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란 때문에 서나 앉으나 기도하게 되고 새벽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원에도 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뭐냐? 시험과 환란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갑니다. 폭풍과 같이 늘 머물러 있잖아요. 싹 지나가지만은 그 위에 남은 것은 영혼이 살아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입니다. 고난당해야 기도해요. 고난 안 당하면 기도 안 해요.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줄 알고 깨어져서 기도하면 고난은 밤과 같아서 반드시 지나가고 폭풍과 같아서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동남아 해일이 그렇게 무서워도 이미 지나갔지 않습니까? 피해는 바라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남는 것은 기도를 통한 깊은 영적인 신앙이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 시험과 환난 들었다고 11조 도로 돌려달아. 그것은 11조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사업에 써버리기 때문에 고소장은 교회에 낼 것 아니라 하나님께 내야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 사서 하나님께 고소장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할지. 나는 너무나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간담이 서늘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 흘려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이 그래 11조 들여놓고 도로 내놓으라고 하는 이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기부 행위를 해서 자기 자원적으로 기부한 것은 도로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기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드린 것을 도로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 같으면 혀를 모래에 박고 죽어도 안 그러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하나님께 드린 것을 도로 돌려달라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바울 선생은 자기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어떤 것이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위해서만 살도록 그렇게 마음의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훌륭한 것입니까? 우리도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요? 세상 부귀 영화 공명 순식간에 다 날아가고 맙니다. 동남아 대지진에 순식간에 15만 명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15만 명의 생명이 사라져.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진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마라. 오늘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행인과 나그네로 안개와 구름같이 지나갑니다. 인생은 행운유수와 같아요. 달 지나가는 구름과 같고 흘러가는 물과 같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오늘 내 친구 한 사람에게 새해 전화를 내가 했거든요. 그래서 야 새해 복 많이 받고 오래 살아래. 그러니까 그 친구 대답이 우리 동창들 거의 다 죽었다. 야, 니는 건강하냐? 나보고. 아, 나는 건강하고 좋다. 야, 그래도 너 주일날 설교하는 거 테레비를 통해서 이렇게 주름살 많이 졌더라. 아, 친구가 전화하니까 동창생들 거의 다 죽었다는 겁니다. 나 머릿속에는 아직까지도 초등학교 다니면서 우리 같이 볼 차고, 같이 뛰고 싸우기도 하고 했는데, 아직 내 마음에는 어린아이들로 보이는데, 거의 다 죽었어. 인생이란 무엇이냐? 흘러가는 물과 같아. 그냥 다 흘러가 버린 거죠. 남는 것이 뭡니까? 잘 먹은 것, 잘 입은 것, 영광을 얻은 것, 칭찬을 받은 것. 그게 남습니까? 안 남아요. 남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잘 믿은 것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 잘 섬긴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잘 섬긴 것 이거는 살아도 남고 죽어도 남고 영원히 남는 것이죠. 그 이외에는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다 헛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헛된 세상 속에서 실체를 찾아야 돼요. 바울 선생은 실체를 찾은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도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